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5분 특강 인자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담부증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등기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부담부증여의 스케줄이라고 해서 제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먼저 우리 증여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 계획하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에 대출이 있다 또는 뭐 전세 보증금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런 계약서 및 금융부채 증명원의 발급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및 접수하시면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등기까지의 절차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료된 등기를 가지고 수증자는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 계약서의 작성인데요. 크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위치, 그리고 증여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수증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채무에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세보증금이 있다 또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대출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그 금액을 그 계약서에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부채증명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증여자 개인에 대한 부채가 아니고 그 담보된 부동산에 존재하는 채무에게 대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또한 이때 은행에 가셔서 한번더 상담 받으셔야 되는 게, 해당 은행에서 수증자의 대출 승계 여부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필요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된 영수증과 구비 서류를 다시 또한번 준비하셔서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필요 서류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증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인감 증명서는 뭐 매도용이 아니고 일반 인감 증명서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주민등록 초본, 세 번째로 부동산 등기 권리증, 네 번째로 신분증 사본, 마지막으로 부채 증명원 및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수증자 같은 경우는 어느 인감 도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도장이시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 등본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소득 금액 증명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어야 채무도 갚지 않겠니? 라는 기본 개념에서 부담부증여를 보기 때문에 우리 받으시는 분께서 반드시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소득 금액 증명원이 있어야 요거를 등기소에 제출할 때 필요 서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명이 되었다면 기본 증명서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부담부증여를 하기 절차상 쉽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또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부담부증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하셔서 계획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